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무편 회사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을 위해서요. 먼저 K랩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하고 백업 데이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실행하셔서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라고 치시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클릭하십니다.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시험 사이트로 넘어오면 K랩 수업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클릭을 하여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교재 앞부분에 있는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다음 누르고요. 대상 위치에서 다음. 그리고 기다리시면 마지막에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면 바탕화면에 2015 K랩 교육용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 더블 클릭합니다. 자, 프로그램이 떴고요. 급수 선택에서 전산액의 2급. 자, 그리고 C 드라이브. 회사 코드 눌러보시면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는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최초 구입 시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회사를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시에는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구입할 때는 등록이 당연히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등록을 하시고, 그 등록한 회사가 등록이 다 되시면, 등록한 회사가 회사 코드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게 됩니다. 학습은 시험에 맞춰서 하는 것이므로, 자, 우리가 자료실에서 회사를 다운받아다가 그 내용을 학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을 실행하셔가지고요. 검색 엔진에 이기적인 영진닷컴이라고 치십시오. 자, 그리고 그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는데요. 자료실에 기타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실에 기타. 기타를 눌러서 전산에게 2급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 자, 아이콘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곧바로 실행하셔도 됩니다. 다운받고 실행할 경우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하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정확하게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면서 풀렸다고 나옵니다. 창을 닫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백업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다운받아서 실행을 했는데요. 그 다운받아서 실행을 한 것을 프로그램에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 불러들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급수 맞추시고,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서 상단 툴바에 F4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재생성하시겠습니까라고 뜨는데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학습할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창을 닫고요. 회사 등록 연습을 위해서 회사 코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영진 상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학습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있는 회사 등록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부분은요, 우리 교재 앞페이지에 프로그램 설치 방법 이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설치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인 회사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은요, 프로그램 구입 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으로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입력을 다 하시게 되면 이 자료는 각종 서식, 회사 관련되어 있는 정보 서식에 다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기초정보 등록의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코드 왼쪽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코드, 회사에서 사용할 코드 번호를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명을 입력합니다. 그 당사가 개인 사업자이면 개인을, 법인이면 법인을 선택합니다. 전산에게 2급의 회사는 개인 사업자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전산에게 2급 시험의 회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사용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연도를 이제 입력하는 건데요. 개업 연월일이 1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연도가 2기, 그 다음에 3기 이렇게 됩니다. 그 기수를 넣으시고요. 자, 우리가 2015년이니까 연도를 입력합니다. 시험 볼 때 이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은 시험 보실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는 건데요.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맨 앞에 세 자리는 세무서, 최초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그 세무서 코드고요. 가운데 두 자리는 1번부터 79번은 개인사업자 거고요. 지금 3번이니까 개인사업자가 맞거든요. 그 다음에 80번대, 81번, 86번, 87번 이런 거는 법인사업자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할 때 가운데 있는 이 번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없지만 간단하게 상식상 79번까지가 개인사업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우리 회사는요,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가 시험에 나오는 우리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을 할 경우 파는 물건이 부가세 과세 물건일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 물건일 경우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두 개 중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우리 회사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면세 사업자일 경우에는요, 이 가운데 번호 두 자리가 90번부터 99번까지 이렇게 부여받습니다. 시험에 나온 회사는 일반 과세라는 거, 그래서 일반 과세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표자 명을 쓰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에는 일련 번호입니다. 대표자 명을 쓰고 대표자의 주민번호 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를 넣고, 사업장 주소를 넣으실 때 풍선 도움말, 말풍선 버튼 눌러가지고 넣으시면
우편 번호까지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하고 구 집원 주소 우편 번호 두 가지로 지금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택 주소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태 종목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일 쓰는 부분이 17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있는 주소 관할 세무서 쓰는 부분이 21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체크한 이 부분들이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험 문제는 회사를 하나 주고 출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회사 등록에서 나올 경우 기본 사항에서만 내고 있는데요. 옆에 추가 사항은 현재 내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혹시 잘못 입력됐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정정하시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틀리거나 그런 것들은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출제 유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영진 상사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영진 상사. 처음 회사 선택했을 때 영진 상사를 선택했거든요. 영진 상사. 회사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잘 보시고 누락된 부분, 잘못된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수 5기 되는 거고요. 이 기수 5기는 개업일로부터 맞추는 거죠. 2011년부터 개업했으니까 5기. 이 기수는 시험 보실 때 맨 위에 써줘요. 영진 상사는 제 몇 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거 보고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시험 책에 있는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기출문제 보시면 첫 번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재 그 기출문제집에 보시면 그 실무시험 시작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시작돼요. 영진 상사는 뭐 컴퓨터 또는 가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그리고 단기 가로 열고 제5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 보고 기수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기수는 개업일부터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5기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거 보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과세 이렇게 돼 있죠. 시험 문제 나올 때 패턴이요. 자, 일반 과세자 적게 써놨는데 2번 문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사업자라고. 자, 우리는 개인사업자의 일반 과세자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개인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기업일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가끔씩 이 자리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개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예 안 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심지어는 회사 이름도 틀리게 낸 적도 한번 있었어요. 대부분 회사 이름이 딱 맞는데 틀리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험지는 대부분 원래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가로 열고 그
과세자 이름이 써져요.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이렇게 생겼는데, 시험 전형 출제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메뉴를 보도록 하죠. 자, 메뉴를 보실 때는 그 제시된 그 사업자 등록 중 위에서 아래로 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 맞췄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보면 맞고요. 그 다음에 영진 상사 맞고, 처음에 개인 확인하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대표자 이영진. 그 다음에 계엄 연호 올릴 밑에서 확인하거든요. 2011년 1월 15일. 이렇게 확인해 갑니다. 하나씩 확인해 가다가 틀리면 고치는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계속. 주민등록번호 맞고, 사업장 주소 입력이 안돼 있죠. 시험 보실 때 사업장 주소는 사업자 등록 중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편번호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고 직접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풍선 도움말을 눌러서요.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출제자가 직접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것이지만 직접 입력하라는 말이 없어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 증에 우편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실무에 쓰실 때는 우편번호까지 찍히면 좋으니까요. 이 우편번호 입력하기 위해서 풍선 도움말을 눌러가지고 입력하시는 게 실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지금 처음 하고 있으니까 이 우편번호 검색 버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이렇게 돼 있죠? 예. 내려가서 영등포구 고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리에다가 영등포로 78길 4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눌러요. 그럼 해당되는 주소가 있으면 하단에 뜨게 되고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그 도로명 주소하고 그 다음에 가로 예전에 썼던 그 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명 주소가 신주소이므로 여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미리 여로 돼 있었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게 빨라요. 이 버튼 누르고 치고 고르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쭉 치시면 돼요. 자, 학습을 위해서 이 버튼 연습을 위해서요. 지금 눌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확인해 봐야 되죠. 주소를 봤으니까 사업장 주소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자의 주소 보세요. 예, 사업자의 주소가 자택 주소인데 맞죠? 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사업자 등록 중에는 뭐 신곡동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안 나온 거고 당연히 사업자 등록 중에는 안 나오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들어가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이거 맞아요. 컴마가 없다고 컴마를 넣으시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목은 틀렸네요. 가구를 완구로 바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영등포 세무서장 되어 있으니까 21번에 영등포를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고 풀었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푸시면 이 문제가 6점짜리거든요. 6점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의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사 이름을 잘 보고 이동을 잘 하셔야 돼요. 회사가 여러 개 가지고 연습할 경우, 우리가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연습합니다. 그럴 경우 우측 상단에 회사 변경 버튼을 눌러요. 다른 회사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한일상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한일상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문제에 나온 대로 해당 사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고요. 잘못된 것들 또는 입력이 안 된 것들을 수정,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이 부분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나머지 더 입력된 거는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여기 있는 것만 확인하는 건데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간섭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리 입력된 것 이거 지워버려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 버튼을 누르고요. 현재 한일상사의 회사 등록 사항이거든요. 자료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일상사 이름 맞고 개인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수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시험 문제 맨 위에 써진다라고 그랬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한일 맞고 대표자명.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17번에서 확인해요. 2012년 4월 10일 맞고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에서 확인하는데 예, 틀렸어요. 지금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곧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가 꼭 써야 된다 그런 단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업자 등록에는 우편번호가 없으니까 직접 입력하셔도 된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지문에 있는 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사업자 등록 중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은 직원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주소는 도로명 주소, 직원 주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중에 자택 주소는 없으니까요. 사업자의 주소는 없으니까 이게 생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도소매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의 운동화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무소 21번 확인하는 건데 마포 세무서장인데 지금 종로로 돼 있죠? 예, 종로에서 마포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세무서 코드번호를 우리는 모르니까 예,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옆에 풍선 도움말, 말풍선 봉투를 눌러서 마포를 선택합니다. 또는 그 세무서가 나중에 생긴 세무서일 경우 그 세무서가 밑에 있거든요. 또 지방에 있는 세무서라든가 이런 건 드래그해서 찾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상단에 전체 옆에 검색어란에다 이렇게 마포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게 빨라요. 예. 찾기가 힘들면. 21번 이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문제를 다 푸신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회사 등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올 경우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만 보면 틀리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